안녕. 꼬모는 궁금해.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어이, 꼬미야, 왜 일어났니? 아,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구나. 벽에 괴물이 나타났어. 꼬마야, 조심해. 자세히 보니 괴물이 아니라 벽에 빛이 비친 거잖아. 빛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 무섭게 생긴 건 대체 뭐지? 자세히 관찰해 볼까? 둥글고 주름진 형태를 가지고 있고 겉표면은 주황색이야. 표면은 단단하지만 탄력이 있고 매끄러워. 마치 수박처럼 두꺼운 껍질을 가졌는걸? 그럼 내부도 관찰해 볼까? 안에 촛불이 있어. 아, 이 촛불의 빛이 구멍을 통해서 벽에 비친 거구나. 내부 역시 주황색이야. 내부는 겉면과 다르게 굉장히 부드럽고 촉촉해. 맛은 어때, 꿈이야? 우와, 부드러운 단맛이 난대. 어때? 우리 친구들은 이게 뭔지 알겠어? 맞아! 이건 바로 호박이야. 그런데 왜 호박으로 무서운 괴물 얼굴을 만들었냐고? 그건 바로 내일이 할로윈 데이이기 때문이야. 할로윈데이의 마스코트 하면 역시 호박 괴물 아니겠어? 이런 무서운 호박 괴물도 우바에게는 간식일 뿐이구나? 호박을 관찰했어. 호박은 부드러운 단맛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호박을 이용한 여러 가지 요리를 만들 수 있지? 생김새도 종류도 다양한 호박. 호박의 내부는 단단한 껍질 안에 부드럽고 달콤한 부분이 있고 씨앗들이 있어. 우리는 이 달콤한 부분을 먹는 거야. 할로윈데이의 호박 괴물 때문에 호박을 무서워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들었어. 하지만 호박은 정말 맛있고 영양도 풍부한 채소니까 우리 친구들도 호박과 친하게 지내봐. 그럼 다음 시간에도 궁금해 궁금해. 얘들아 안녕. 숲속에서 신기한 동물이 발견됐다고 해. 우리 만나러 가볼까? 어? 개구리인가?
대리다! 저게 뭐지? 우와, 마치 로봇의 집게손처럼 생긴 손이야. 저건 동물의 눈인가? 우바? 우바바! 우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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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깜짝이야! 방금 눈이 이상하게 움직이지 않았어? 이 동물은 두 개의 눈을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어. 동물의 몸통인가 봐. 차갑고 오돌토돌한 가죽이야. 색이 변했어. 우와, 이 동물은 몸의 색깔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 꼬미가 만난 동물은 뱀처럼 긴 몸과 개구리처럼 긴 혀를 가지고 있대. 아니야, 또또가 만난 동물은 로봇의 집게손 같은 발을 가지고 있어. 우바가 본 동물은 두 개의 눈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대. 꼬모와 워미가 만난 동물은 몸의 색깔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다고 해. 이런 동물이 진짜 있을까? 우리 친구들은 이 동물이 뭐라고 생각해? 동물의 정체는 바로 카멜레온이야. 오늘은 꼬모와 함께 카멜레온을 관찰했어. 카멜레온은 개구리처럼 길고 끈적한 혀를 뻗어서 곤충들을 잡아먹고, 발가락들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어서 집게손처럼 나뭇가지를 꼭 붙잡을 수 있어. 그리고 두 눈을 따로 움직일 수 있어서 앞과 뒤, 왼쪽과 오른쪽을 한 번에 볼 수가 있대. 카멜레온은 기온과 기분에 따라 몸의 색깔이 변화한대. 신기한 동물 카멜레온. 그럼 다음 시간에도 궁금해.